문토는 취향을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좀 더 풍요롭게 가꿀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서비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프라인으로는 약 200여 개 정도 올해 이제 진행이 됐었고, 온라인으로는 약 150여 개 정도 모임이 진행이 돼서 뭐 총 합산하면 뭐 350여 개 정도 모임이 연간 올해 진행됐습니다. 그분들의 반응을 조금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 세계관을 조금 더 넓혀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기억에 남는 코멘트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하는 그런 기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나를 표현하고 그것들로 사고작용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뭔가 솔직하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험을 오랜만에 해본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신 분도 계셨고, 매일 같은 음악만 듣던 그런 뾰족한 취향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다 넓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문토라는 어떤 그런 취향 공동체를 통해서 좀 더 일상을 다채롭게 채워나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토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음악과 관련해서는 클래식이라던가 재즈라던가 대중음악과 관련한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고, 뭐 미술과 관련해서는 현대미술이라던가 근대미술이라던가 뭐 한국미술이라던가 뭐 드로잉이라던가 미술 관련 모임들도 진행되어 왔고, 뭐 다양한 글쓰기 모임들도 문토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왜냐하면 너무 좋은 경험이잖아요. 저도 그냥 직장으로 살다가 문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다시 창업가로 살게 되었는데, 물론 직장인으로서의 만족감도 있지만 그게 내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미래가 전부가 되는 것들이 너무 아쉽고, 근데 이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경험,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집중해보는 경험들을 통해서 나라는 자아의 범주를 굉장히 넓게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직장에서 뭐 이미리 팀장이라면은 이제 내가 그냥 그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내가 재즈를 좋아하는 이미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매일 밤 저녁 잠들기 전 뭐 시를 한 편씩 읽는 이미리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경험들이 주는 뭔가 충족감,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뭔가 누군가 뭐 일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뭐 일상 속에서 그냥 나를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문화예술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책 한번 읽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경험, 그리고 그냥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나누면서 감상을 얘기하는 경험, 이런 것들도 다 문화예술을 나누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문토에서 좀 쉽고 편하고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너머를 상상하게 하는 게 가장 예술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뭐 시간이라던가 장소라던가 그런 것과 같은 물리적인 한계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술은 그런 인간이 가진 어떤 물리적, 사회학적 한계를 넘어서 보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상상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클라라나 슈만의 이제 곡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뭔가 열정의 경험을 그런 멜로디를 통해서 뭔가 간접적으로 뭔가 경험해 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문화예술을 통해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상상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해 본다던가 하는 그런 너머를 상상하게 하는 그런 힘이 문화예술이 가진 정말 큰, 가장 큰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봐서 좋았을 때 내가 내 마음을 울리는 게 이제 뭐 나의 취향이지 않을까요? 어떤 작품을 봤을 때 이제 나한테 특별한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들이 뭐 저의 취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듀샹이라는 이제 작가를 가장 좋아하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예술가이기도 하고, 이제 인생의 롤모델로 삼는 모든 현대미술은 뭔가 듀샹의 주석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편이긴 한데, 그 까닭은 듀샹이라는 사람은 이제 예술의 본질이 뭔지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내가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뭔가 발견하는 그런 예술이라는 것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 나의 관점이나 시선에 따라서, 그런 점에서 저는 듀샹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가장
뭔가 롤모델로 삼는 그런 이제 작가로, 항상 좋아하는 작가로 늘 꼽게 되고요. 뭔가 자유롭게 해석하고 나만의 생각을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예술 작품들, 그런 경험들을 조금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문화예술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누구나 그냥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요새 최근에는 카페에 이제 가면 그 카페 시집이 하나 놓여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시 한 편 읽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이 대단히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잠깐 카페에서 음료가 나오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시 한 편 읽는 것? 그것도 예술을 향유하는 거고, 뭐 너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게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 속에서 다들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